안녕하세요, 소피입니다. 오늘은 체지방을 쫙 빼주는 유산소 전신운동을 준비해보았어요. 운동할 시간은 없는데 짧고 강력하게 오늘 먹은 것만큼은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유산소 운동은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베스트 18개 동작으로 알차게 루틴을 짜봤어요. 처음에 웜업 유산소로 시작해서 엉덩이 복부, 다리 팔, 그리고 코와 엉덩이를 함께 공략해준 다음에 쿨다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줘서 짧지만 모든 부위를 함께 공략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이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없으실 때는 이 영상만 하셔도 좋고 근육량을 좀 더 늘리고 싶으시다면 부위별 근력 운동으로 보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 운동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오늘 운동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걸으면서 워밍업 해줄게요. 30초 진행합니다. 팔과 다리를 함께 움직여주면서 가볍게 걸어주세요. 자, 휴식 없이 바로 점핑 잭으로 넘어갑니다. 무릎 약간 구부려서 점프해서 양다리 넓게 벌리고 양팔도 뻗어주세요. 이때 양다리는 골반보다 더 넓게 벌려주세요. 똑같이 30초 진행합니다. 이 동작은 언제 어디서나 하기 좋은 기본 유산소 동작이에요. 본격적인 운동 전에 워밍업으로도 좋은 동작이죠. 오늘 칼로리를 폭파시키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중간중간에 이 점핑 잭을 넣어서 칼로리를 불태워 볼 거예요. 자, 5초 남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버피 동작이에요. 자, 손바닥 짚고 다리를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왔다가 점프.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점프. 자, 너무 힘드신 분들은 다리가 왔을 때 바로 점프 생략하셔도 돼요. 운동선수들이 체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필수 동작이기도 하죠. 기구 없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맨몸 운동으로 우리 몸의 여러 관절들을 함께 쓰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매우 큰 운동입니다. 자, 10초 남았어요. 5초. 자, 한 세트만 더. 수고하셨습니다. 자, 10초만 휴식할게요. 자, 지금까지 할만하시다면 휴식 때에도 가볍게 뛰어주시면 칼로리 소모에 더욱 도움이 되겠죠? 자, 바로 그 다음 동작 이어갈게요. 스쿼트입니다. 두 발 골반보다 아주 약간 넓게 벌리시고 발가락 정면 아니라 사선이에요. 자, 양손 깍지 껴서 가슴 앞 마시고 코어 힘주신 상태에서 내쉬면서 무릎 90도 구부렸다가 마시며 올라오고 쉬면서 내려갑니다. 상체는 숙이지 않고 어깨와 등 편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하실 때 등과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면 어깨와 허리 통증 유발할 수 있어요. 자, 굽힐 때 무릎이 발끝보다 너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자, 우리 세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어요. 바로 다음 동작 이어갈게요. 골반보다 약간 넓게 서주시고 양손 머리 뒤에 대줍니다. 먼저 스쿼트 했다가 올라올 때 반대쪽 무릎을 팔꿈치로 터치해주는 거예요. 마시면서 터치, 내쉬면서 스쿼트 정확하게 내려갑니다. 이 동작 계속 반복해줄 거예요. 자, 30초 시작! 더 높은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더 높게 들어주시거나 동작에 좀 더 속도를 내주세요. 복부와 옆구리를 주로 자극하고 엉덩이 근육과 밸런스에도 도움을 줍니다. 코어 힘을 계속 쓰시면서 하실 때 목이 너무 앞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등과 가슴은 펴줍니다. 5초 남았어요. 두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자, 그 다음 동작은 스쿼트 레그리프트입니다. 자,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옆으로 다리를 차주세요. 발을 발목과 90도 되게 플렉스 해주시고 올라올 때 무릎은 펴줍니다. 자, 30초 함께 진행할게요.
자, 내려갈 때는 무리해서 내려가지 마시고 뒤꿈치가 뜨거나 상체가 앞으로 쏟아지지 않을 때까지만 내려가 주세요. 자, 잘하고 계시죠? 화이팅! 우리 지금 운동 5분 정도밖에 안 반복할게요. 전반적인 코어와 팔과 어깨 같은 상체 근육을 동시에 발달시키는데 정말 좋은 동작이에요. 이 동작 힘드신 분들은 플랭크에서 한 다리를 수직으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세요. 동작 익숙해지시면 팔꿈치 바닥 대고 하시면 강도 더 높일 수 있어요. 자, 5초 남았어요. 자, 좀만 더 힘낼게요.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무릎 모아서 아기 자세 10초 휴식. 다음 동작은 마운틴 클라이머예요. 먼저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준비. 어깨 아래 손목,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 자,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끌어온다는 느낌. 두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달리듯이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오세요. 꼬리뼈를 안쪽으로 살짝 말아서 아랫복부 힘 잡아서 하시고 손바닥은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써서 어깨 무너지지 않아요. 자, 시선 바닥 보시고 집중해 볼게요. 이 동작 빨리 하면 하실수록 운동 효과가 배로 높아져요. 엉덩이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게 코어 조이고 정확한 근육 쓰세요. 자, 3초 남았어요. 둘, 하나. 잘하셨어요. 엉덩이 뒤로 보내서 10초만 숨 고르고 일어날게요. 자, 일어나기 싫으셔도 일어나셔야 돼요. 이번에는 일어서서 칼로리 소모에 매우 효과적인 점프 트위스트 갈 거예요. 저처럼 가슴 높이만큼 팔 올려주시고 발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서 점프하는 동작이에요. 가슴 정면 바라보시고 점프해서 내려오면서 팔과 다리 바로 교차해주세요. 처음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했다가 익숙해지시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주시면 더 좋아요. 전신 유산소와 동시에 몸을 비틀면서 옆구리살 빼는데도 아주 좋아요. 자, 신나게 3초 남았어요. 셋, 둘,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동작은 런지 동작이에요. 매트 끝에 서서 준비. 양손 가슴앞 깍지 껴고 오른발 앞으로 성큼 가져가 무릎 90도 접었다가 제자리 돌아와요.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을 함께 키울 수 있는 런지 동작입니다. 자, 양쪽 30초씩 진행할게요. 오른 무릎을 90도 구부릴 때 왼무릎도 90도예요. 돌아오실 때는 오른 앞꿈치로 바닥 밀어내면서 돌아오세요. 하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왼발로 잘 지탱하면서 밸런스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해요.
10초 남았어요. 5초. 자, 마지막 한 번 더. 이번에 바로 반대쪽 이어갈게요. 왼발 앞으로 성큼 가져가서 무릎 90도 접었다가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왼무릎 90도 구부릴 때 오른무릎도 90도예요. 돌아오실 때는 왼쪽 앞꿈치로 바닥 밀어내면서 돌아오세요. 자, 시선 그리고 가슴 골반 정면 계속 유지합니다. 10초 남았어요. 잘하고 계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변해요. 좀만 더 힘낼게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자, 바로 사이드 런지로 넘어갈게요. 매트 끝에 서서 양손 가슴 앞 깍지 껴주세요. 왼발을 넓게 벌려서 무릎 90도 구부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이에요. 이때 가슴이 너무 앞으로 굽혀지지 않게 어깨 펴주시고 왼무릎 구부릴 때 오른쪽 허벅지 안쪽 자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른발로 바닥 꼭 눌러주세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신 분들,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타이트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동작 하시면 허벅지 안쪽에 시원한 느낌 드실 거예요. 자, 마지막 두 번. 하나, 둘. 수고하셨어요. 바로 반대쪽 이어갈게요. 매트 끝선에 서주시고 숨 한번 고를게요. 양손 가슴 앞 깍지 껴주시고 오른발을 넓게 벌려서 무릎 90도 구부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30초 그대로 진행할게요. 자, 오른무릎 구부릴 때 왼쪽 허벅지 안쪽에 자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왼발로도 바닥 꼭 눌러주세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오른무릎 90도까지 안 내려가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 세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마지막 한 번 더, 셋. 잘하셨어요. 자, 발 한 번씩 털어주시고 물 한 모금 드시면서 휴식할게요. 자, 바로 점프 트위스트 넘어갈게요. 저처럼 가슴 높이만큼 팔 올려주시고 발과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점프하는 동작이에요. 자, 점프해서 내려오면서 팔과 다리를 반대쪽으로 교차해주세요. 상체는 그대로 두시고 골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옆구리살을 빼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좀 힘들지만 인상 펴고 웃으면서 할게요. 스마일. 자, 10초 남았어요. 우리 좀만 더 빨리 해볼까요? 그렇죠. 마지막 힘을 다해서 3초, 2초, 1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팔 운동으로 넘어갈게요. 발 골반 너비만큼 서주시고 양팔 수평으로 벌려서 앞쪽으로 돌려주세요. 탄탄하고 슬림한 팔라인을 만드는데 효과적인 어깨 돌리기 동작입니다. 자, 움직이실 때 상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코어 힘 잡아주세요. 손목이 아니라 팔을 돌려주세요. 자, 다리 후들거리시면 무릎 대고 앉아서 하셔도 돼요.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15초 할게요. 상체 흔들리지 않게 몸통 고정한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잘하셨어요. 손 한번 털어주시고 팔 앞쪽으로 뻗어서 손목도 번갈아 가면서 풀어주세요. 팔 십자가 만들어서 팔도 스트레칭 해주고 고개 반대쪽 등 뒤 깍지 껴서 뒤로도 쭉 당겨줍니다. 목도 한번 풀어주시고 힙업 동작 바로 넘어갈게요. 테이블 자세 준비. 발꿈치 세워줍니다. 먼저 왼쪽 발바닥으로 뒤쪽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끌어올려주세요.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골반이 바닥과 정면, 비틀어지지 않는 선까지만 올려주세요. 양쪽 다리 20초씩 진행합니다.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게 아랫복부 몸통에 단단하게 힘을 주세요. 많이 올리면 허리가 들썩이게 돼서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골반이 바닥과 평행일 때까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20초 이어갈게요. 오른 다리를 뒤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끌어올려줍니다. 양손 바닥 밀어내는 느낌으로 어깨 쏟아지지 않아요. 발목은 플렉스 만들어서 발등과 종아리 90도예요.
두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파이어 하이드런트 이어갈게요. 테이블 자세에서 준비, 발등 바닥 내려놓습니다. 무릎 골반 넓이, 먼저 왼쪽 무릎 구부린 채로 옆으로 다리 올려서 골반 높이까지 가져옵니다. 한쪽당 20초씩 이어갈게요.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들어 올립니다. 올린 다리, 반대쪽 팔이 무너지지 않게 고정하시고 배꼽 약간 안쪽으로 수축시키고 시선 바닥.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내면서 상체 고정하세요. 반대쪽도 20초 이어갈게요. 자, 올리실 때 너무 많이 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상체를 컨트롤 하시면서 다리 딱 골반 높이까지만 가셔서 엉덩이 옆쪽 근육, 중둔근 자극에 집중합니다.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들어올립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동작 돌고래 플랭크입니다. 양손 깍지 껴서 엘보 플랭크에서 준비. 내쉬면서 무릎 들어 골반 위로 쭉 끌어올리세요. 팔 전체 바닥 닿은 채로 골반만 위로 올렸다가 내려주는 동작이에요. 내려올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 올라갈 때 내 몸이 옆에서 봤을 때 삼각형, 다리 뒷면과 등 뒷면을 늘려주세요. 이때 발가락으로 바닥 밀어내는 힘을 써서 다리를 쭉 스트레칭 해줍니다. 위로 올라갔을 때는 목이 일자 될 수 있도록 발 사이 바라보시고 고개 들지 않아야 고개 아프지 않아요. 자, 3초 남았어요. 셋, 둘,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자, 10초간 휴식할게요. 자, 마무리 스트레칭입니다. 매트 위에 서서 골반 2배 너비로 서줍니다. 무릎 약간 구부려서 상체 왼쪽으로 회전, 오른손으로 허벅지 안쪽 밀어내면서 좀 더 뒤쪽으로 트위스트 할게요. 마시면서 정면 왔다가 내쉬면서 반대쪽 트위스트. 왼손으로 허벅지 밀어내는 힘으로 좀 더 개운하게 상체 스트레칭 해줍니다. 마시면서 무릎 펴고 일어나서 머리 위로 손 쭉 끌어올렸다가 천천히 손 풀어줍니다. 다리 그대로 유지, 이번에는 등 뒤 깍지 껴서 상체 숙여줍니다. 내쉬는 숨에 고개를 좀 더 쏙 넣어주시고 깍지 낀 손을 머리 위까지 들어올려 어깨도 한번 열어줄게요. 손 풀어서 손바닥, 발과 평행되게 놓아줍니다. 손바닥 짚고 왼쪽 무릎 구부려 쭈그려 앉고 오른 다리 쭉 펴줄게요. 균형 잡으시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동. 이렇게 손으로 바닥 짚고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하체 스트레칭 합니다. 이번에는 등을 대고 바닥 누워서 양무릎 가슴 쪽으로 끌어 안아주세요. 발끝 몸 쪽으로 가져오시고 등 전체 바닥 내려둡니다. 자,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에 집중해 볼게요. 왼쪽 다리만 펴서 바닥 내려놓으시고 오른 무릎 양손 깍지 껴서 잡아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주세요. 턱은 쇄골 쪽으로 약간 당겨줍니다. 오른손 수평으로 뻗어주시고 왼손으로 오른 무릎 바깥쪽 잡고 몸통 왼쪽으로 회전, 시선 오른 손끝 바라봅니다. 상체가 개운하신 느낌 드실 거예요. 자, 천천히 오른 다리 바닥 내려놓으시고 이번에는 왼무릎을 접어서 가슴 쪽으로 가져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 쪽으로 좀 더 깊게 가져옵니다. 양쪽 발끝은 몸 쪽으로 당겨주세요. 왼손 수평으로 뻗어주시고 오른손으로 왼무릎 바깥쪽 잡고 몸통 오른쪽으로 회전, 시선은 왼손 끝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좀 더 깊게 이완해 볼게요. 천천히 정면 돌아오시고 무릎 구부려서 다리 벌려주세요. 발바닥이 천장 보게 해주시고 바깥 발날을 잡으셔서 해피 베이비 포즈 이어갑니다. 자, 발날을 잡고 오른쪽 왼쪽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골반을 골고루 마사지 해줍니다. 발날 잡는 게 불편하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 고리 걸어서 해주셔도 좋아요. 무릎은 겨드랑이 쪽으로 당겨주시고 가슴은 좀 더 열고 목은 일자 될 수 있도록 중립 상태 만들어줍니다.
자, 천천히 풀어서 다리 바닥 내려놓고 두 손 머리 위로 올려서 기지개 한번 쭉쭉 펴주세요. 자, 다리 매트 너비만큼 넓게 벌려주시고 발날 힘 빼줍니다. 손 골반 옆에 두시고 손바닥이 천정 향하게 내려두세요. 고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목의 긴장도 내려놓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상태로 휴식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휴식하실 분들은 좀 더 이어서 휴식해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